엘론 라디오 스타 DJ 스위스로우의 펀타스틱 4 시즌 2 시작했습니다. 예! 네,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 네, 성우진입니다. 네, 성준환입니다. 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예. 2주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주에 지난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반응이. 아~ 나는 한 25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바쁜 나중에. 네. 미안하다 형님. 잠을 안 잤단 얘기네. 네. 자, 연습하는 동안에도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재밌어. 와. 자, 첫 번째로 듣고 온 노래는 스위스어로 1집의 드라이브. 네. 네. 들으면서. 아,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할머니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아, 네. 오프닝과 멋진 컬렉션 하모니. 네. 네. 들으셨습니다. 좀 네. 멋진 걸 기대하시던 건 아닐까요? 제작진에서. 네. 아, 저희는 좀 더 컬렉션 느낌에 가까운 네. 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뭐 이런 거요? 지난 아까 그 호른 닮은 연주가 약간 마이너에서 네. 약간 경건하고 성스러운 네. 느낌은 나셨습니다. 경건했어요. 네. 네. 이게 참 이 오프닝이 컨셉이 써 있잖아요. 네. 그 할머니카 할머니가 차 산다. 네. 이게 하모니카니까 하모니카 화음이 나온다. 아, 이게 화음이다. 화음은 차에서 크락슨 소리다. 그래서 앙 이렇게 발전했다고. 박준철 PD가 이렇게 짰는데. 야. 복잡하다 정말. 예. 진짜. 그 답네요. 네, 아, 네. 정말 역시 우리 박 PD 박수 보냅니다. 네. 자, 여전히 박 PD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또 이분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 아, 멋져준 와이준. 와이준. AKA 용준. 아, 반대인가? 아, 저희가 오프닝부터 말도 안 되게 그 자동차 크락션으로 화음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는 6월 23일부터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7월 9일까지 무려 10회 네. 스위스어로 소극장 콘서트 화음이 펼쳐집니다. 네. 네. 금토일 금토일 목금토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 네. 15일이니까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일 남았죠. 네. 준비도 잘 하고 있고 또 저희 또 밴드와 함께 어떤 무대에 또 들려드릴 수 있을지 내가 네. 설레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또 보러 오시고 화음하면 또 스위스어로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의 그 화음을 어느 곳보다도 정말 그 화음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는 네. 그런 공연 제목도 화음이고요. 네. 네. 저희 이번 새 노래도 당연히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예전 그러니까 작년 막 생각나는데요. 여름에 물총 싸움 하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가자속초로와 대박금지 이렇게 네. 신나는 곡으로 또 여러분께 선보였다면 그렇죠. 저희 화음 콘서트는 이렇게 소극장에서 여러분과 나 이렇게 단둘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사랑이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련한 느낌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냉방을 빵빵하게 해놓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쾌적하게 공연을 감성 피서, 네. 감성 피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디건 준비하세요. 네. 저희 뭐 공연 때 물론 그 저희 신곡 첫사랑을 들려드릴 예정이지만 당연하게도 네.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저희 화음 콘서트를 오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아 예. 그래도 혹시나 한두 분 공연에 또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공연 못 오시는 분들께는 선물이고 공연 오시는 분들께는 예고편처럼 네. 살짝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신곡을 아, 네. 네. 첫사랑 라이브로 네. 네. 공연 때도 진짜 멋지게 이 곡을 어떻게 부를까 되게 고민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되게 원곡 느낌으로 네. 네, 한번 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왜 코끝이 시린 걸까 아직 만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그래 그날의 약속처럼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꾸 만난 왜 이리도 떨리는 건지 왜 그리 똑같은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제처럼 언제나 그대는 나에게 아름다운 사람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내 맘속에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싶었어. 나의 전부였던 사람, 미처 못했던 말,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고마워 나의 사랑. 네. 아련해졌어요. 네. 짧게 들려드렸고요. 완곡은 저희 화음 공연 오시고 또 지금 멜론에서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련하. 이 첫사랑이라는 노래 잘 만들었다. 잘한 것 같아요. 부를수록 또 불을 맛이 나는 그런 노래이지 않은가 네. 네.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자 6월 24일부터 함께하는 스위스어의 화음 콘서트 많이 놀러 오시고 자 저희 앞으로 배달된 우리 또 멜론 라디오의 위시 사연 몇 가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시 사연 위시. 모두 전환하고요. 네. 자 아지트그룹 닉네임 은루시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진한 오빠 샹송 불러주세요. 샹송이요? 샹송. 진한 오빠 라디오 나오셨을 때 프랑스어 들려주세요 라고 메시지 올렸었는데 진행자분들한테 컬트 분들이었는데 이상한 애 취급받았어요. 아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빠들은 외면하지 말고 불러주세요. 아 되게 뜬금없네. 우리 진아 씨 샹송을 샹송 프랑스어 진짜 유창하게 하는지 아, 모르시고 컬트 아, 진아 씨가 네. 각종 외국어 발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발음이 네 발음 아, 난리 나죠. 엉두 토카토 1,2,3,4 아 우와 오, 되게 잠깐만 시 구절 같아요. 다시 한번 엉두 토카토 아 인생은 흐르는 강물 같은 생크시스 아 뭐지? 칠이 뭐지? 지벤 네, 독일어는 지벤 아 죄송합니다. 네. 혹시 아, 샹송 아는 거 뭐 라비앙 로즈라든지 어어어어어 그냥 뭐 이렇게 거기 생각 안 나고요. 아 그거는 모르는데 예전에 불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고엽 고엽 르포유 모흐트 네, 그거는 좀 생각나는데. 아, 네. 살짝 아, 부탁합니다. 잘 생각 안 나는데. C'est une chanson tu ne ressembles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뭐더라?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Ah. Mais la vie, c'est pas ce qu'ils 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네.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아줌마 멜론 하셨어요. 아, 되게 진짜 즉흥적이었는데. 아, 예. 와이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중간에. 아니, 와이준 피아니스트. 아, 이 노래 좋아하세요? 와이준이 정말. 아. 세 번, 특히 번, 특히 명. 준현 씨. 오라라. 첫사랑도. 와이준. 불어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1, 2, 3, 4 이런 거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런가? 도와 갸토 쌩. 그죠? 갑자기 저 중국 노래 같은데요. 좋다. 제네딘 시댄. 저 디레크리 앙크 트레제게. 어, 내가 호진 씨. 프랑스 요청곡. Est-ce que vous avez un crayon? Enchanté mademoiselle. 당신은 연필을 가지고 있나요? 반가워요, 여자분. 뭐 이런 뜻이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아, 호진 씨 뭐 요청하려고. 아니, 프랑스. 네. 엘리제를 위하여 한번 했다. 아, 왜 그래 자꾸 그러고. 아, 꿈에서 깰 때는 정말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오늘 꿈에서도 오빠 만날 수 있게 소 스윗한 자장가 한 곡 부탁드려요. 야.
아니 호진 씨가 또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네, 옛날에. 네. 단연간의 경험으로 누워서 노래 불러주기. 아, 그때 거의 전화기로 네. 한 명만 듣는 라디오를 진행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 DJ 경험이 네, 네.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노래도 아, 막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네. 막 그랬던 얘기도 있고. 아, 오늘 네. 자장가 어떤 곡? 자장가. 들어볼까요? 이렇게 또 꾸준하게 이렇게 좀 오바 섞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아, 감사합니다. 좀 편안한 꿈 이루시라고. 네. 예. 아이유의 반편지. 아이유의 반편지. 네, 이 노래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살짝 불러주시죠. 시작. 이반. 키가 내가 정하면 안 돼? 그렇지. 맞아. 미안. 쿠르터. 아니, 그게 아니라. 쿠르터. 이반 그날. 이반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얼른 자라는 말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자장가로 진짜 딱이는데요. 네. 아이유 반편지. 반편지. 네. 얼른 자세요. 잘 자요. 네. 아, 좋았습니다. 자, 우리 위시도 이렇게 네. 또 들어드렸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또 이어가야죠. 네. 그럴까요?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싶네요. 아, 되게 원곡 듣고 싶다. 좋습니다. 아, 원래 가사가 뭐였지? 생각했어. 좋습니다. 네. 예,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오시죠.